바이오하자드 4 리메이크 불완전 공략 13번째 파트입니다. 아, 여기도 제가 좀 싫어해요. 여기도 좀 골치 아픈 게 여기가 이제 스피드런 하는 사람들 식으로 마구마구 달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파밍하는 방법, 파밍도 좀 하면서 쭉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스피드런이 진짜 너무 맞아. 너무 위험해. 그 스피드런 방식을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진짜 엄청 맞거든요. 아니, 시도해갖고 저거는 가능해요. 근데 엄청 맞아요, 진짜. 여기는 이제 이 사다리에 재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둘이 남아있잖아요. 쟤네들 둘이 죽기 전까지 사다리 위로 일단 올라가야 돼요. 됐어, 됐어. 이게 나오기 전까지 일단 사다리 위에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재빨리 이걸 잡고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쏴줍니다. 요 탄이 다 떨어질 때까지 쏴주세요. 바로 그리고 나서 여기 와보면은 얘가 올라와 있거든요. 먼저 이제 샷건으로 올라온 애들을 이렇게 좀 해치운 다음에 올라오려는 애들을 이걸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게 운이 좋으면 제가 그 뭐냐 화염병이 빨리 오거든요? 근데 이번엔 또 늦게 왔어. 왜 거기냐, 그리고 또. 얘가 화염병이 빨리 와갖고, 여기에 이제 불을 지를 수 있으면 얘네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까지 잡아주고요. 아이템 파밍을 하고 내려가요. 그리고 요거를 깨서 레드베리를 먹고 이렇게 아이템 먹으면서 가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이크한테 맡기면 됩니다. 여기는 마이크한테 맡고, 방금 전에 내가 매그넘 탄이 나온 걸 봤지. 쭉 가서 그리고 열차 뚫려주고 마이크랑 협력해서 얘네들을 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요게 있는 곳이거든요. 이게 강화수류탄 두 발로 해결을 하는 곳이죠. 정석으로는 저기 올라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일단은 요 스피드런 하는 식으로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석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절충안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강화수류탄 두 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잡아주고요. 한 방에 잘 잡혔군.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달려요. 달려서 달리면 마이크가 이걸 문을 열어줍니다.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무시하고 달린 다음에 바로 이쪽으로 가서 얘를 한 방이라도 맞춰줘요. 그리고 이걸 던지고 달려서, 방금 전에 그 상관 던지는 각도를 진짜 기가 막히게 맞춰야 되거든요. 성광 던지는 각도가 안 좋으면 얘가 저걸 다시 잡아서 제가 저걸 다시 맞아서 잡아서 저거에 엄청나게 맞아요. 여기에서 이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려가주면 됩니다. 이게 스피드런식인데 이게 굉장히 빨리 해야 돼요. 저 맨 처음 여기로 들어가서 차다리 아래에서 반대쪽에 있는 기관총 있잖아요. 걔를 굉장히 빨리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 있는 기관총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다리 위로 던진 섬광 있잖아요. 그게 진짜 각도가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반대쪽에서 그 기관총을 마구 쏴갖고 그거에 맞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맞아서 죽진 않는데 진짜 엄청나게 얻어맞아요. 이건 굉장히 잘 된 겁니다. 엄청나게 잘 된 편이에요, 이건. 이건 진짜 엄청나게 잘 된 거예요. 자동 저장이 여기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바로 여기로 가서 얘를 봐요. 일단 한 대라도 맞추고, 그리고 봐요, 이걸. 아,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걸 엄청나게 빨리 해야 돼요. 어, 봐요. 지금, 와, 씨, 봐. 아우, 봐요, 이, 엄청나게 얻어맞아, 진짜. 방금 폭사할 뻔했죠. 요렇게 해서 굉장히 재빨리 통과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엔 정석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통과하는 방법이 있고 이번엔 정석이에요. 이게 굉장히 제일 오래 걸리는 방법인데 일단 여기 통과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는 뭐 별게 없어. 다른 게 없어.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는 헬기 소리를 확인하고 들리면은 가는 겁니다. 쟤네들 죽기 전에 사다리를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조준을 하고 이게 나올 때 횃불 들고 나와서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200발 있는 걸 다 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재장전을 해주고 그래 그렇게 제가 좀 더 빨리 올라오면 좋은 그 화염병이 좀 빨리 오면 좋은데 제가 또 빨리 안 와요. 빨리 달려오면 좋은데 이 위에 이제 아이템 다 먹었는지 확인하고 이거 다 먹고 먹고 아이템 다 먹은 걸 확인하고 여기서 잠깐 기다렸다가 여기를 이제 그냥 가려면 진짜 개고생을 해야 되죠. 개고생을 해야 돼요. 개고생을 바로 이렇게 달려서
여기다가 이제 스리턴즈 좀 던져주고요. 그 다음에 얘 좀 잡고 이거를 파괴를 해주고 그러고 나면은 여기가 뒤에서 또 쟤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봐요. 엄청나게 소모했죠. 그리고 얘네들이 또 여기로 오고 있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애들이 여기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뭐 마이크가 많이 잡아주긴 하는데 전부 다 잡아주질 않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는 꽤 많이 잡아줬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잡아주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아이템이 있으니까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그러면 이제 마이크가 이쯤에서 이거를 깨주거든요? 그럼 쟤네들이 또 온단 말이야. 또 와요 쟤네들이. 여기가 제일 짜증나는 점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잘못하면 저기에 이제 있는 애한테 맞아요. 기관총을 맞아. 그리고 지금 보면 권총탄이 벌써 다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소모도 크고요. 그러니까 대신 여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렇게 요렇게 해서 통과하는 게 정석이에요. 요렇게 해서 통과하는 게 정석인데 너무 소모가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고 그러니까 요걸 절충을 해서 절충을 해서 시간을 그나마 조금 절약하고 좀 편하게 가는 방법이 뭐냐면, 시간 절약은 아니다. 좀 편하게 가는 방법이 뭐냐면 마이크 너 임마 조준 제대로 못하나? 제가 죽기 전에 올라가야 돼요.
여기는 똑같아요 결국. 아하이, 젠장, 위치 잘못 잡았다. 아이, 위치를 잘못 잡았어요. 아이, 저놈이. 그걸 던지고 있어. 어, 그 아래 불바다를 만들란 말이야. 그래도 빨리 잡았네요. 화염병을 맞기는 했는데 그래도 빨리 잡았어요. 여기에 요령은 뭐냐면 마이크한테 맡기는 거예요.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느긋하게. 여기가 음악 같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사람을 서두르게 재촉을 하거든요. 이게 다 사기야. 다 사기야. 아하이 진짜. 야 마이크 얘 좀 처벌 해봐. 내가 얘네한테 탄약을 이렇게 써야겠니 꼭? 아 마이크 의식이 빠져가지고 말이죠. 이거를 해주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뭐. 여기까지는 뭐 똑같아요. 똑같아. 여기에서 이제 강화 수류탄을 준비해주고요. 이거를 이제 강화 수류탄 두 개로 주고 그다음 바로 뒤로 달려서 여기서 대기해 줍니다.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면 여기 드럼통 보이잖아요.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면 쟤네들이 이렇게 와요. 그래갖고 여기 지나는 애가 있거든요. 그때 한번 터뜨려갖고 얘네들을 해주고 그다음 여기에서 또 대기해 줍니다. 그럼 저기에 저런 애가 보인단 말이에요. 쟤들을 이렇게 해치워주고요. 그리고 여기쯤에서 오는 애들을 처리해 주면서 여기쯤이 베스트예요. 여기쯤에서 이렇게 오는 애들을 처리해 줍니다. 느긋하게 기다려요. 느긋하게.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탄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은
반찬을 먹으러 가서 그게 뭐 몇 명이나 남아있나 좀 보고요. 여기쯤이 좋아요. 근데 얘네들을 못 잡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여기까지 쫙 달려서 여기에 이렇게 딱 와요. 그러면은 쟤네들이 돌아가. 여기 서 있다가 얘네들을 잡는다. 못 잡았다. 그럼 여기로 가요, 여기로. 내려갈 필요까지는 없어요. 딱 거기에 가면은 쟤네들이 돌아가요. 그리고 다 잡았다 싶으면은 이제 다 잡았다 싶으면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걸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은 저기에도 이제 마이크가 다 정리를 해줘요. 이거를 하면은 이제 또 추가로 나오거든요. 그 추가로 나오는 애들을 여기에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아이고. 조금 더 뒤로 가야겠군. 조금 더 뒤로 가야지 저기에서 던지는 수류탄 그 저 화염병이 안 맞아요. 아이. 여기를 이제 조심해서 없다 싶으면 다 잡았다 싶으면 이제 다시 가줍니다. 그리고 필수는 아닌데 이 위에도 아이템이 있잖아요. 아이템 먹으러 가셔도 됩니다. 뒤에서 이제 오는 애들이 없으니까 생각보다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뭐 마이크의 지원이 없기는 한데. 아유 진짜 이게 근데 이게 문제야. 진짜 이렇게 쏘는데 그걸 무시하고 슈퍼하머를 찍고서 때린다고. 이렇게 쏘는데 그걸 슈퍼머를 씹고서 무시하고 때린다고.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이렇게 해서 얘를 잡아줘요.
얘를 잡아주고 여기에서 얘네들을 먼저 잡아줄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얘도 여기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줬으면 이제 얘를 잡고 가면 돼요. 이번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달려서 아니 저 기관단총 있잖아요. 기관단총 탄약 이걸 먹고 왼쪽으로 꺾어서 빨간 약초 있는 곳으로 갑니다. 빨간 약초를 먹고 올라가서 여기에 얘를 무시하고 그냥 달려요. 그냥 이쪽으로 안 와. 얘를 일단은 아이씨 잡아주고 아 진짜 아 진짜 너무해. 아 진짜 맞을 때마다 억울해요. 어? 진짜 맞을 때마다 너무 억울해. 안 억울할 데가 없어. 그리고 이제 올라오면은 잡아주고 시간이 되는 대로 얘도 잡아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산탄총 탄약이 있어요. 이것도 먹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게 둘이거든요. 하나는 저 기관총 쏘는 애랑 또 하나는 저거 밑에서 이제 화염병 던지던 애, 화염병 던지는 애. 여기를 얘를 재빨리 이렇게 해서 이걸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어딨냐? 올라오고 있구나. 안녕? 아이씨 끝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쟨 또 아 깜빡했다. 쟤를 확실하게 확인사살을 해주시고 요거를 다 소진을 시켜놔요. 이걸 다 소진을 시키면서 쟤를 확인사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올라온 얘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기를 다 파밍을 하고 그 다음 이쪽으로 올라가요. 녹색 약초 먹고 초총 탄약을 먹고 그리고 여기를 다 파밍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100발쯤 쏴봐요. 그 다음 요거를 한 다음에 달립니다.
달려서 이걸 재빨리 잡은 다음에 얘를 잡고 얘를 잡고 이것도 잡고 얘도 잡고 이때쯤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은 제가 저 위에서 막 쏘지요? 던지고 요걸 한 다음에 다시 던지고 아이 또 맞았어. 아 진짜 이거 끼는 여기도 그렇고 진짜 맞을 때마다 억울해. 이렇게 기다려요. 그리고 얘가 오기를 기다려요. 얘가 오는 걸 기다립니다. 오는 걸 기다려서 매그넘으로 잡아줘요. 레드베리를 먹고 튑니다. 제가 여기까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쫓아올 가능성이 있는 게 쟤예요. 쟤 말고 다른 애들도 이렇게 쫓아오는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먼저 기관단총 먹고 올라가서 여기를 재빨리 달려가서 어휴. 얘를 잡고 확실하게 확인 사살을 하는 김에 탄을 전부 다 소모시켜 주고요. 그리고 이제 유유히 파밍을 합니다. 당분간은 저거를 스위치를 켤 때까지 적들이 안 나와요. 이럴 때 방심하지 말고 하나 정도는 해서 회복을 해주고 방심하면 안 돼요. 진짜로. 요것도 한 120발 정도 소모를 시켜주고요. 바로 달리고
이걸 잡아서 얘를 잡고 얘를 잡고 얘도 잡고 내려가서 제가 쏘는 걸 피하고요 달려요. 그리고 아유 이거 봐요 꼭 이렇게 맞는다니까. 우오우 다른 적들도 아마 오는데 제가 제일 전 호전성이 제가 제일 높으니까 그래서 얘가 빨리 와요. 그러니까 잡고 레드베리를 먹고 튑니다. 짠. 이렇게 절충하니 제일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나마 그 다음 여기인데 여기에 이제 이놈의 벌레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노비스타도르. 여기서 또 노비스타도르 네 마리가 나오는데 걔네들 네 마리를 여기서 이렇게 출현시켜 놓은 어? 그런 몸 낯짝을 보고 싶어. 나이스 앤 슬로우. 진짜 여기 응? 여기에 또 네 마리 이렇게 한꺼번에 어? 나오게 하려고 한 놈을 낯짝을 보고 싶어. 낯짝을 어? I want to see 낯짝. 여긴 그냥 지금부터 이러고 있어요. 난 이놈들 제일 싫은 게 뭐냐면은 위치가 안 좋으면 아이템을 또 드랍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씨 진짜 이래 놓고서 요 못 가잖아요. 요 위에서 죽죠? 그럼 아이템 드랍을 안 해요. 나 그런 게 와 진짜 응? 진짜 좀 작작 해야 될 거 아니야. 귀한 지팡이를 먹고요. 다시 올라가고 소총 탄약 올라가서 매그넘 탄약이 또 조금 더 필요한데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매그넘 탄약 필수는 아닌데 있으면 아주아주 좋아요. 여기에 메달 메달. 그리고 여기에 이제 레네라도르가 세 마리가 있다고 이렇게 딱 뜨죠? 일단 여기 한 마리. 근데 얘네들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돼요.
얘네들을 잡으면 보석을 주긴 하는데 너무 힘들어. 얘네들한테 지금 몇 발이나 써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잡으려면. 그러니까 잡지 마세요. 뭐 2회차, 다회차에서 이렇게 총알이 남아 돈다 뭐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잡지 마요. 뭘. 그리고 여기에도 얘네들을 굉장히 이렇게 어깨빵을 하고 가지만 않으면 돼요. 어깨빵이나 뭐 들이밀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돼요. 한번 스쳐도 돼요. 살짝 스쳐도 돼. 대놓고 어깨빵 같은 것만 아니면 돼요. 그럼 안 나와요. 얘도 그거잖아요. 얘도 그건데 얘를 옆으로 이렇게 지나서 갈 거예요. 바로 옆에 좀 스치면서 이렇게 갈 건데 이 정도로는 또 얘네들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유유히 가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물을 전부 다 이웁니다. 보세요. 얘가 지금 59,500, 얘가 10만이니까 이제부터 모든 보물을 다 팔아도 돼요. 보물을 다 팔아도 돼요. 이제 저거 두 개면, 이거 두 개면 해결이 되니까, 이거랑 장식 달린 목걸이면 해결이 되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팔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 40개네 하필이면 특수개조 티켓이 되잖아. 이게 운이 좋아서 특수개조 티켓이 됐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보석을 끼우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얘도 이거 파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빼고 나머지를 다 팔아 버려요. 보석을 그냥 다 팔아 버려도 돼요.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비싸지죠. 루비, 사파이어, 옐로우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다 팔아버려요. 엘리5도 나 안 쓰니까 팔아버리고, 그리고 살무사도 사용을 해버리자. 이거 수리하고, 이거 수리하고, 그리고 이것도 판매해버립시다. 그리고 나서 이 돈을 전부 다 써도 됩니다. 위력 개조 해버리고, 킬러 세븐도 끝까지 개조를 해버리고, 굳이 할 필요도 없지만 탄창 용량 2배 증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킬러 세븐 예 치명타 확률 5배 증가를 한번 해볼까요? 괜히? 쓸 일도 없겠지만, 쓸 일도 거의 없지만, 그래도 40개가 됐으니까. 탄도 부족하지만, 왜냐면 이제부터 돈이 필요가 없거든.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요거 두 개만 있으면 16만만 있으면 돼. 그리고 돈이 또 더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14번째 세이브 지점, 권장 지점입니다.
14번째 세이브 권장 지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간에 또 노세이브로 한번 달려봅시다. 여기에서 온다. 얘네들이 다 죽기 전에 올라가야 돼요. 뭐야? 잠깐만요. 이걸 보셀스 올리로 바꾸고 인게임 타임 정도는 전부 다 해야겠더라고. 그리고 헬스바랑 요거는 끄고요. 그래서 200발 있으니까 이걸 다 써줍니다. 그리고 야, 좀! 아싸, 좋다. 그래, 불타올라라 주자. 뭘 꼬고꼬야. 너도 죽었니? 죽었군. 이거 먹고 루비가 많이 나왔네. 매그넘 탄약이다. 네 발이나 나왔어요. 웬일이래? 매그넘 탄약이 많이 나왔어야 아주.
여기에 막혀갖고 쟤네들이 쏴봤자 뭐 안 나와요. 또 안 오니? 아하이. 여기쯤이 딱 붙습니다. 여기쯤이. 오이씨, 젠장할. 아하이, 방패가 오잖아. 방패가 싫어. 느긋하게 맡겨요. 그게 정답입니다. 이 굉장히 다급해 보이는 이런 음악에 속지 마세요. 보자. 다 잡았니? 아직 있구나. 야, 쟤 있잖아, 쟤. 빨랑빨랑 해봐 좀. 아, 진짜 마이크 뭐하니? 그렇지, 잘한다. 아이씨, 뭐야, 저건. 야. 잡았니? 어, 잡았구나. 아, 진짜. 놀랬잖아. 여기가 딱 좋아요, 여기가. 더 없나? 아유, 저. 얘네들이 진짜 짜증난다니까요? 없지? 봐요, 조금 서두르다가 보니까 이렇게 괜히 또 애들이 추가로 나와갖고 시간이 좀 더 끌렸죠. 오히려
아 진짜 언제 죽냐 너? 헤드를 몇 발을 맞았는데 안 죽어. 진짜 헤드를 몇 발을 맞았는데 안 죽니? 아유 이씨. 소총 탄약을 먹고 넌 뭐야? 불타올라라 주작. 안 죽니? 와 이걸로도 안 죽어? 좀 심하게 안 죽는다니까요? 좀 심하게 안 죽어요. 심하게 아직도 있을 텐데. 하나인가 둘인가 더 있을 텐데, 내가 기억하기로. 없니? 이거를 먹고 이걸 먹고 소총 탄약도 먹고. 이 소총 탄약은 고정입니다. 소총 탄약도 나왔으니까 먹고 또 나왔으니까 먹고 아주 좋구만. 근데 이거를 굳이 해놔야 되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이씨 진짜
아, 조금 늦었어요. 너무 심취했어. 역시 너무 많이 쏘면 안 돼. 비켜 비켜 비켜. 내려가. 야, 네가 거기에서 그걸 쏘면은 그거 쏘느라고 다른 애들이 먼저 오잖아. 아, 진짜. 그래 그래. 와라. 그거 쏘지 말고 빨랑 와. 야! 야! 아, 진짜. 빨랑 안 와? 얘가, 이씨. 빨랑 와, 빨랑 와. 어, 그렇지. 빨랑 와, 좀. 아, 진짜. 얘를 잡고서 나머지는 방치하고 유유히 가는 거예요. 아, 얘네들은 어? 잡는 위치도 신경 써야 돼. 드랍을 먹으려면 짜증난다니깐요. 얍. 아하이, 좀. 소총 탄약이랑 매그넘 탄약 좀 나와봐라. 너무하네. 진짜. 안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총탄약이야. 물론요, 상자를 깨다가 저놈을 맞춰버리면 바로 깨어나니까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 보자. 이제 여기다가 요거를 해주고요. 아, 이번에는 40개 못됐어. 안타깝다. 그렇다면은 뭐 그럼 레드베리를 교환하면 돼요. 그럼 레드베리를 교환해서 여기다가 끼워서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어. 그러면 오히려 좋아. 고귀한 지팡이, 벨벳 블루, 성묘상, 시계, 팔찌, 성배, 루비, 사파이어, 옐로우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알렉산드라이트. 아 맞아, 옐로우 다이아몬드는 하나 팔면 안되지. 엘리5도 팔아버리고. 요거 팔아버리고요. 이것도 팔아버리고. 요거는 먹어버리고. 요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더 팔 것도 없고요. 끝. 더 뭐 팔 것도 딱히 없는 것 같고. 강화 수류탄이 하나 정도 더 있으면 좋은가? 뭐 없어도 괜찮아요. 여기가 이제 권장 14번째 세이브 지점입니다. 이제 이 위에까지 이제 이 위로 여기로 쭉 가서 애슐리랑 합류하고 벌레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들러만 잡으면 끝이죠. 그거는 이제 세들러 잡는 게 순식간이니까 빠르게 빠르게 해줄 거예요. 그거는 한 파트로.